라면 콜? 콜. 나는 한 입만. 저번에도 그래놓고 네가 다 먹었잖아. 그냥 두 개 끓여. 그럼 네가 설거지 다 하시게. 누나한테 네가 뭐냐? 내 언니. 알겠어. 잘 끓여오면. 야, 라면 부시지 마라. 좌 선생님이 면은 끊어 먹는 거 아니랬다. 아, 라면을 왜 수돗물로 끓이냐고! 아, 그러면 뭘로 끓여? 신흥 재벌이 여기 있었네. 어? 그냥 수돗물로 끓여도 되거든? 그냥 마셔도 되는구만, 어? 봐봐. 봐! 안 죽잖아! 수돗물 그냥 마시는 바보가 우리 엄마 아들이었네. 어휴. 아, 어이가 없다, 진짜. 틀린 사람이 라면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기! 콜? 좋아! 글쎄요, 누가 맞을까요? 화산 안반층, 지하에서 솟아난 생명수, 제주 지하수의 현실이 궁금합니다. 최근 제주 지역의 지하수 오염이 위험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용천 수가 최근 곳곳에서 말라가면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마저 고갈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 지하수의 위기를 걱정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죠. 이렇게 쉽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제주 물의 진실, 지금 알아볼까요? 제주 시내 한 고등학교를 찾아갔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과연 제주의 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제주도에 용천수 많죠? 네. 용천수 물은 마셔도 된다. 맞으면 O 아니면 X. 용천수를 그냥 마셔도 될까? 우왕좌왕 움직이는 학생들. 처음엔 마실 수 없다는 쪽에 기우는 듯 하더니 최종적으로 선택한 대답은 바로 용천수 마실 수 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용천수가 바다 옆에서 이렇게 쏟아오르는 거 맞죠? 저희 동네에서 약간 오래물축제 그런 거 하는데 거기서 수영하다 먹어봤는데 괜찮았습니다. 사실 저희 반 1등이 여기로 와서 따라왔습니다. 사실 길거리에 많은 시민들 역시 오를 선택했습니다. 제주도 안반수는 마셔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깨끗한 걸로 알고 있어서 마셔도 되는 것 같아요. 지하수는 깨끗하다? 네, 그럴 거라 생각해요. 정답은 대부분의 용천수는 마시면 안 됩니다. 용천수는 이 토양이나 우기나 아니면 어떤 그 계절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수질 안정성을 사실은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산간 지대 이상에는 사실 수질 그 질산성 지수나 염소유연 부분이 거의 안정돼 있긴 하지만 이제 대장균균이 초과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소독 없이는 그냥 마셔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마음 편하게 마실 수 있었던 깨끗한 용천수. 하지만 토양 오염, 축산 폐수의 유입 등 다양한 이유로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워낙 이제 인구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뭐 산업화도 발달하고 또 농업 경제도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농업 경제 측면에서는 비료 사용량도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만큼 비가 오면 또 지하수로 침투할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고 60년 전만 해도 귀한 생명수로 용천수를 마시고 살았던 어르신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못 먹는 거 지금 이런 농사짓는 농약들을 치니까 그것이 다 위험돼서 지금은 먹기가 위험해. 옛날엔 농약을 아예 없었지.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고 먹었지. 이 돼지, 닭, 골프장 이거 사람 사는 건 현대화로 좋은데 이거를 너무 그냥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농약은 조가 너무 오염된 애가 이 백성들을 다 몰려 죽이 전 하는 거라 국가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줘.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수질 항목 조사를 해보면 이제 질상선 질소가 이제 우리가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에는 지금 현재는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전에 비해서 농도가 조금 올라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지속이 되면 이제 기준치를 초과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 분뇨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결국은 오염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온 이제 해수 지하수에 침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오염 소스로서도 되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물은 영원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어진 두 번째 질문. 과연 제주의 물은 무한한 자원일까? 아니라는 쪽으로 학생들의 생각이 모아졌네요. 제가요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서 뭐지? 그 지하수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정답은 X가 맞습니다. 자원을 이용한 측면에서 보면 항상 지속 가능한 양이 있습니다. 그런 지속 가능한 양을 지금 제주도 지하수 이용량을 보면 거의 초과할 정도의 수준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게 계속 지속 가능량을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자원이라는 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테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도시화가 된다라는 게 좀 문제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수라는 게 결국은 비가 많이 와야지 그 물이 이제 그만큼 침투를 해서 그 양이 보존이 될 텐데 뭐 도시 발전하면서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를 많이 이제 설치를 하고 하다 보면 그만큼 침투하는 양이 적어질 테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지하수 함양량이 오히려 소모된 만큼 빨리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푸르름을 간직한 제주에 쏟아지는 빗물이 과거엔 상당량 지하수로 함양됐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무분별한 개발 속에 지하수가 스며들 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많은 용천수가 솟아나 물이 풍족했던 한림리에도 물길이 끊기고 겨우 고도물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다른 물들도 복개나 이런 거 하면서 없어지고 남아있는 게 요물 이렇게. 줄었지, 많이 줄었지. 물이 이만큼 높아놨어, 여기. 이만큼 우리가 들어서면 이만큼 다리가 있는데 경이신데 물이 막 줄었으게. 제주 사람들은 1일 1인당 물 사용량이 200리터보다 적게 쓴다고 생각하면 O, 200리터보다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X. 200리터 이하로 쓴다는 학생은 2명, 나머지는 그 이상이라고 답했는데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하루에 200리터 이하는 쓰는 것 같아요. 200리터는 안 쓴다 나는? 네. 얼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우리는? 50리터? 50리터? 우리 친구는? 많아도 100? 많아도 100? 200리터를 넘게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루에 본인은 얼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300? 300? 정답은 X가 맞습니다. 자, 얘기해 줄게요. 제주도 1인 1인당 물 사용량은 313리터가 나왔어요. 맞아요. 2017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제주의 물 소비량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3위랍니다. 듣고 나니까 어땠어요? 되게 절약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1인당 물을 그렇게 많이 쓸 줄 몰랐어요. 많이 쓸 줄 몰랐어요? 네. 우리 친구는?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했어요? 하루에 그 샤워하거나 목욕했고 하고 설거지하고 할 때만 해도 엄청 많은 물을 쓰는데 그 정도는 금방 넘어가지 않을까요? 조금 놀랐어요. 200리터는 좀 넘을 것 같았는데
300리터 될 줄 몰랐어요. 우리 친구가 봤을 때 우리 평소 친구랑 같이 다닐 때 보면 네. 물을 마실 때나 네. 뭐 양치를 할 때나 네. 물을 어떻게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잠그진 않고 그냥 틀고 이렇게 계속 그냥 안 잠가요. 물을 좀 아껴 써야 될 것 같아요. 급격하게 인구 성장도 하고 제주도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주도의 물 사용량이 뭐 제주도민들한테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는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거를 제대로 계산을 못했던 거죠. 관광 자원 뭐 관광객들이 그만큼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물의 수요 또 항상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도민들한테 더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들어왔다라는 그런 것들도 항상 잘 염두에 둬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인의 삶과 직결된 제주의 물은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제주 지하수가 위기를 벗어나 소중한 자원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우리 모두의 물 절약, 물 사랑 노력이 필요합니다.